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중공업 11,520원, 비중은 10%입니다. 유상증자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가 근처에 왔는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종목 진단과 함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오늘 정말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와중에도 오늘 조선 섹터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7월 조금 되기 전에 6월 정도 후반부터 쭉쭉쭉 올라오면서 오늘도 11,380원 고점까지 찍고 나온 모습인데요. 예? 이럴 때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가 고민 많죠. 이러다가 또 하반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꼬꾸라질까봐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중공업 우리 조선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조선주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좋은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이야기했던 시점부터 보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지금 자리도 저는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못 먹어도 고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수주량이 굉장히 좋죠. 조선 3사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HD가 붙는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계열 같은 경우는 더 좋긴 합니다만은 삼성중공업, 환화오션처럼 약간 후발주 느낌이 있어도 얘네들도 지금 수주 모멘텀은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조선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수급의 논리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출발했던 이제 현대 라인의 이제 조선업 조선 관련 종목들은 미리 출발을 했고요. 이제 후발주로 보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같은 종목들 지금 따라서 막 가고 있죠. 중요한 건 기자재도가 같이 출발하고 있고요. 그럼 섹터 전체가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전반적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업황 개선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주가 반영이 훨씬 많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반기에 이제 매출 나온 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영업이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주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과거에 받았던 수주들은 조선 가격을 그렇게 높게 측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반기에 매출이 찍히는 애들부터는 영업이익도 훨씬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조선업 그러니까 조선가 자체가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의 이 매출 증가량, 영업이익 증가량이 아무래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들은 지금 요 타이밍에는 못 먹어도 고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못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평단이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정말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딱 보시더라도 느껴지죠? 차트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한 종목이라고 저도 좀 느껴지는데 저는 지금은 좀 기다리셔가지고 그동안 기다렸을 때 이제 못 가졌던 수익을 좀 보상받아야 되는 순간이 이제 도래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얘기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고생의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본전 오면 팔아요.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걸 그냥 없애고 싶어서 본전 오면 팔거든요. 팔고 나면 날아갑니다. 그런 경험 우리 다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격으로 전략드리면 사실 이미 삼성중공업은 매물대라고 할 게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밖에 없어요. 그때 있었던 매물대는 매물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실적 발표가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조선주들은 뭐 안 봐야 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게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런 조정들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조정들. 이런 조정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많이 주식을 보지 마시고 좀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은 저는 사실 한 15,0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자재단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실적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배를 직접 완성형 배를 만드는 곳 같은 경우는 다소 그 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실적이 좀 확보된 상황 속에서 끌고 갔을 때 리스크가 그다지 높지 않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끌고 가시자라고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가는데 뭐 상담이 필요할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 종목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정리할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 들고 가시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수주의 네. 퀄리티 자체가 잘 달라진 조선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추천해주셨습니다.